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량의 강력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서울에 이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차를 끌고 가는데 또 압구정동이라서 여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복잡합니까? 정말 차 한 대 세우려고 해도요. 땅값이 비싸가지고 공영주차장이고 유료주차장이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근데 거의 하루 종일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주차비가 아깝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가까운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지인분 그 아파트가 있어갖고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다녀왔거든요. 원래는 이제 방문증을 받아가지고 놨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찍 오면은 방문증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경비 아저씨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일찍 오겠다 그러고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늦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8시쯤 도착했더니 강력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. 그 전에 좀 열받았었거든요. 그래갖고 막 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, 사실은 또 좀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스티커를 떼다가 보니까,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으시겠다 싶어가지고, 제가 이 스티커를 잘 떼는 방법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봤습니다. 여러분도 이 비슷한 상황들 생기셨을 때요, 화내지 마시고, 당황하지 마시고, 제가 하는 방법대로 천천히 스티커를 제거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. 물론 뭐 스티커에 따라서 제거가 제대로 안 되는 스티커도 있겠지만요. 요즘에 강력 스티커도요. 뭐 그렇게 심하게 막 엿먹으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적당히 잘 떼면 떨어집니다. 여러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.